오늘은 말이야. 내가 오늘은 말이야를 카메라 정면 보고 한게 처음인 거 알아? 오늘은 말이야. 분노의 아이유 시리즈긴 하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은 기분 좋게 해보겠어. 하지만 반말은 하면서 기분 좋게 한번 트리를 꾸며보도록 하지. 그 우리 피디님 집에서 가져온 거야. 새 거가 아니야. 내 키보다 큰데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어. 기분 좋게 오늘 한번 꾸며보자고. 트리를 직접 꾸며본 적이 없어. 나는 꾸며져 있었지, 트리는.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?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은 공연을 하지. 근데 올해는 공연이 없어서 아주 느슨한 크리스마스가 됐어. 우리 항상 다 같이 빨간색 옷, 니시나 초록색 옷 입고 베스트 드레스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너무 외롭군. 베스트 드레스 했던 거는 본인만 즐겼던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아니. 다들 그런 척하지만 사실 다 우리 팀들이 더 난리야. 아주 오늘 올해는 아주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야.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. 나는 그런 거? 아유, 유치해. 이걸 언제 혼자 다 꾸며? 이것도 그냥 두르면 되는 건가? 켜져? 전원을 꽂아야지. 그러면 이건 하지 말자. 요즘은 이런 걸 두르나 보군. 난 정말 트리를 꾸민 거는 진짜 유치원 때? 이거는 좀 무섭지 않나?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? 몸은 어디 갔어? 이거는 이렇게 두도록 하지. 예쁘지? 아, 뭐 근데 별도 없고. 별은 지금 가운데 서성이고 있잖아요. 원래 제일 큰별 여기다 달아야지. 이게 끝나는 건데. 다음에 또 트리를 꾸민다면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? 일단은 왕별은 꼭 있어야 되고, 쿠키. 쿠키. 뭔지 알죠? 쿠키. 양말. 내가 오늘 예쁜 양말을 신고 왔는데, 새 양말이거든? 내가 진짜 아낀 양말이야. 아니, 약간 느낌 있지 않나? 아, 양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갖고 싶었는데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양말인데. 아, 그래도 저걸 좀 두르긴 해야 될것 같은데. 얘도 그냥 켜지는 거죠? 오! 그치, 이런 게 나와줘야지. 막간 캡처 타임. 이거를 느낌 있게 두르는 게 중요해. 와. 느낌 있게. 저 양말 안에 넣어주세요. 아! 굿 아이디어. 이거 내가 진짜 아낀 양말인데. 이걸 신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. 면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거든. 여기가 포인트니까. 이쪽이 이렇게 보이게. 이건 내 코에 끼우라고 갖다 놓은 것 같지만. 일단 달아볼까? 이건 근데 콘센트 꼽아야 되는 거잖아. 이제 깜짝 놀란다. 이거를 느낌 있게 돌려줄게. 나 근데 지금 진짜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다. 아, 문제점을 알았어. 트리가 너무 빈약해. 이게 막 두르면 이런 선들이 좀안 보여야 되지 않아? 자, 여기서 이거 하나면 끝장이야. 이건 순간이 중요해. 이거 그만 녹아버리잖아. 딱 이게 공중 떴을 때딱그 부분을 캡처해서 그 트리로 기억하도록 해. 자, 지금 이 모습이야. 이 정도면 된것 같군. 여기까지 트리인 거야. 와우. 와. 와.
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. 아, 카메라 한 번만 줘보실래요? 내 눈엔 이렇게 보이거든? 이쁘지? 내는 이렇게만 보이면 예쁘단 말이야? 근데 이게 이렇게 멀어지니까 너무 이상하네. 결국에 그 콘텐츠는 다 인서트로 다 되는 거니까. 자, 됐다. 그래서 내가 그 트리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선물을 또 줘야 될것 같아서. 원, 투,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,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, 눈꽃이 피어나, 또 빛이나, 눈이 부신 나처럼,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, 사랑한 네손 잡고서, 저눈 위를 걸어, 발자국을 새겨, 이길 끝까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